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동 학대 문제가 좀 사회 문제가 됐는데 아마 그 아일랜드죠. 영국의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총리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기사 보기 전에 먼저 아일랜드하고 아이슬랜드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일랜드는 영국의 왼쪽에 있는 그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데 북아일랜드가 있고요.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종교 분쟁이 있죠, 좀. 이 내용을 아셔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스토리를. 자, 아이슬랜드는 어디에 있냐면 영국이 여기 있죠, 영국. 영국 위에 있습니다. 그린랜드와 사이죠. 노르웨이 옆에 있어요, 그렇죠? 예, 북해에 있습니다, 북해. 북극해. 그래서 노스 어틀랜틱 오션, 예, 북극해에 그린랜드와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아이슬랜드. 자, 아이슬랜드 참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꽃보다 청춘인가요? 거기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The Secret Life of Walter, 그러니까 월터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월터가 저 어디요, 그 남 아일랜드를 찾아가죠. 여기에서 그 뭐죠,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 이게 이 장면, 여기가 아이슬랜드인데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이제 찾아간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월터의 그 꿈은 현실이 된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이슬란드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 그와 관련된 기사인데 먼저 이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다른데 아일랜드를 먼저 아시려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연방으로 되면서 아까 웨일즈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요. 스코틀랜드는 이제 연합군이 이제 연합을 이루고 아일랜드가 이제 1803년에 병합되어서 정식으로 이제 대영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섬나라라지만 그 안에서 다시 연합을 이뤘다는 거죠. 그것이 대영제국이 되는데 이게 네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게 네 개가 합쳐진 거죠, 영국하고. 근데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21년도 아일랜드가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2차 대전을 틈타가지고. 그래서 37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고요. 전쟁 후에 영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승인을 해서 49년도. 그래서 신교도가 많아서 영국과 연합을 원하는 북부 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남부 26개 주가 독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일랜드고요. 노던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는 따로 좀 개신교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 아일랜드하고 이제 구교도,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투쟁 역사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항상 이런 그 시각, 이런 앵글에서 보셔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아일랜드의 얼스터라는 곳, 이주해 온 장로교인들은 카톨릭 신자들을 밀어내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이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구교하고 차별 관계. 그래서 이제 뭐 IRS라든가 아일랜드 공화국 또 부활절 봉기 뭐 이렇게 계속 그 전쟁이 있었다 왔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분쟁이. 자, 이런 앵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일랜드가 여기 있죠. 아까 영국, 그다음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곳입니다. 여기 아일랜드하고 대립이. 종교 분쟁이죠. 그래서 노던 아일랜드는 이제 벨페스트가 있고요. 파티션 라인, 국경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종교 국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나라고 아일랜드 수도는 더블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 국가는 혼외 임신을 여성에 대해서 혐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혼모는요, 타락한 여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 묘지 매장도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2014년도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800명 집단 매장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학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그 후폭풍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ology over Child Death입니다. 자, Irish는 그 아일랜드의 형사죠. Irish. Unwed니까 결혼하지 않은 거죠. 미혼모죠, 미혼모. 미혼모 집에서 그런
그 아이들의 그 데스, 사망 사고에 대해서 어팔로지, 사과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아일랜드 수상 이 사람이요. 어팔로지아이드.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1월 13일 날. 애프터 뭐한 뒤에 인베스팅 조사죠. 자, 18세기에 18개의 캐톨릭 처치 교회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요. 런 운영했어요. 머더 앤 베이비 홈이니까 미혼모에 대한 그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 운영하는 교회. 여기서 파운드 발견한 거예요. 어폴링, 끔찍한 레벨을, 그 유아 사망률이죠. 인펀트 모탈리티. 자, 모트가 죽다 이런 말이니까요. 대략 15%가 those homes from the 1920년대 태어난 그런 그 아이들의 15%가 90년대까지 죽었는데요. 토탈 9,000명의 베이비들이 아이들일 정도가 이제 토탈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입양을 했는데 뭐 학대해서 죽었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 배경이 뭐였다? 구교와 신교의 그런 갈등 관계 때문에, 이런 그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죽게 되었다.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